여러분들 대박 사건입니다. 제가 지금 와칸다 지역에서만 나온다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이 블랙 팬서의 무기를 구해왔는데요.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합니다. 바로 블랙 팬서 비브라늄 무기입니다. 네 여러분들, 이게 바로 이제 블랙 팬서의 비브라늄 무기인데요. 와, 제가 진짜 이거 구하려고 그 아프리카의 블랙 팬서의 고향 와칸다까지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거를 구해온 건 아니고요. 아니 여러분,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하니까 이 비브라늄 무기를 한 3만원에 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, 그러면은 제가 이 구해온 이 비브라늄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네 여러분들, 지금 이렇게 비브라늄 무기를 뜯어봤는데요. 와, 생각보다 굉장히 구성품이 단순합니다. 요 다트 3발, 블랙패서 무기, 요 대포까지 들어있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선 이 비브라늄 무기의 겉에를 봐보면요, 굉장히 까슬까슬한 느낌으로다가 멋있게 생겼죠. 그래가지고 와, 이것만 봐도 왠지 블랙패서가 나를 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. 오, 조립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홈 부분에 이 홈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딱 조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와우, 그 흑표범의 그 멋있는 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느낌입니다.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 발사는 여기 구멍에 자 이렇게 다트를 하나 넣어주시고요, 그 다음에 이 왼쪽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. 자 그러고 여기 손잡이, 옆에 이 손잡이를 당겨줘야 됩니다. 이게 아무래도 3만원짜리 블랙팬서 무기다 보니까 원래는 다 자동으로 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동입니다.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겨주시고요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손잡이까지 수동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. 자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,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이게 원래 영화 초반부에는 나오지 않고 되게 후반부에 나오는데 진짜 이거랑 똑같이 생긴 무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는 사실 양손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. 하지만 예, 저는 예산 부족으로 양손을 구매는 하지 못했다는 점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되게 궁금해 할 수 있을 겁니다. 블랙 팬서의 무기가 과연 파괴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녀석의 파괴력 테스트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자고! 자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녀석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야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쓰러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여태까지 얘를 쓰러트린 무기도 없었고요. 하지만 오늘 이 비브라늄 무기가 왠지 그걸 해낼 것 같습니다. 바로 어떤 녀석이냐? 바로 이 2리터짜리 생수통입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, 바로 이 비브라늄 무기로 이 생수통을 쓰러뜨려 보도록 하죠. 렛츠고!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3, 2, 1, 파이어! 아 여러분,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. 아 여러분, 언제 영화에서 블랙팬서가 막 멀리서 미사일 막 이렇게 쏘고 이런 적 있습니까? 없죠. 맞습니다. 블랙팬서는 뭐다? 근접전이다.